어머나. 아니 그 교복 입은 어머나 옛날 사진이네. 반갑다. 아니 내가 또 된장찌개 저 이건 뭐야 청국장. 청국장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아유 맛있겠다. 아이고 뭐 어련히 잘 끓였겠어. 일용 엄마가 회장이가 했어. 아 네가 안 했어? 같이 합자. 복길이 엄마가 했어? 얘하고 죽이 척척 맞아. 죽이 맞아. 너하고 맞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아니 알아. 아이고, 나하고 맞기가. 네가 까다롭기가 좋은 까다롭냐? 아이고 나 까다로워. 내가 알아. 그런데 잘 맞는다니 잘 얼마나 다행이야. 얘가 거시기 그러면 너 거시기 넣었어요. 우리 거시기를 통해. 아유 맛있겠다. 된장이 맛있는 냄새 청국장, 나네. 청국장. 그래서 어머. 지영이도 이렇게 청국장을 잘 끓인다고 아까 칭찬하시던데. 아니 지영이가 청국장 잘 끓여. 잘 끓여. 걔가 토속적인 거? 아니 나는 걔가 음식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처음에 전에 집에서 이제 부모 시부모를 모시고 식사하겠다고 불렀어. 근데 갔는데 정말 한상을 차렸는데 너무 잘 차린 거야. 그래서 아유 참 심쿵하더라고. 그 바쁜 생활에 또 학교 나가랴 뭐 녹화하랴 다 사 먹지 뭐 나부터도 사 먹는데. 언니가 지난번에. 평생 곱게 사셔서 며느리 잘 보신 거야. 지난번에 또 와가지고 여기서 언니가 차돌박이 넣고 된장찌개 끓였는데 지영이가 너무 맛있게 끓이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 차돌을 먼저 볶는군요. 네, 그래서 기름을 좀 내고 기름을 그다음에 내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요것도 아이고 딱이요. 딱이요. 좋습니다. 맛있다. 아유, 청국장이 참 보통 이 청국장을 나는 깍두기 같이 두부를 쓸어 넣는데 우리 지영이는 큼직큼직 쓸어 넣더라고. 큼직큼직 넣어도 맛있어. 언니 두부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 그러겠지. 아니 그리고 우선 먹음직스럽다는 시각적으로, 게 있잖아. 우리 시각적으로 보기가 그런 게 다르더라고. 이거보다 더 크게 해. 더 크게 하지만 이제 오늘은 두부가 작아. 네. 아니, 큰 두부가 아니라. 뭐 일부러 지영이 같이 할 필요 없어. 아, 그럼요. 그럼 복길이 엄마 같이 해. 그런데 두부도 좀 도독하게 쓰는 게 맛있긴 해. 네, 그럼요. 너 뭐 넣니 또? 아니요, 저는 된장 베이스를 조금 넣으면 이게 더 감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야? 된장. 아, 청국장만 안 하고 된장을 조금 넣는다. 아유, 세상에. 너무 먹음직스럽다. 많이 잡수가. 밥 생각이 저절로 난다 얘. 많이. 보니까. 언니 비벼갖고 밥 많이 잡숴. 냄새가 너무 맛있게 생겼어. 나는 사실 음식 하기는 싫어. 그래? 할 생각을 안 해. 잘할 줄 알았어. 아니야 피곤해.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절대로 음식을 안 시켰어. 아이고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어머 또 시어머니 흉보게 되네. 정신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켰지 일은 육체적으로 안 시켰어. 주방에는 들어주 못하겠어. 아마. 언니 때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많이 시켰어. 그러니까 나도 안 살고 싶을 때가 있었지.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참 그냥 그 사고가 틀려. 그냥 사고가 며느리 하는 게 못 마땅한 거야. 뭘 잘하고 못하고 따지기 이전에 그냥 며느리라는 자체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내 아들이 나한테 왔던 하나가 반으로 잘린다는 생각 거, 때문에 그거야, 싫었던 그거 건데. 때문이야. 근데 나는 남유리 씨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살은 거야. 사실 나도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선택했고, 그리고 이 남자가 너무 공정했어. 아무리 효자래도 엄마한테 엄마가 잘못한 건 엄마가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라는 말을 엄마 앞에서 했어. 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더 화가 나는 거야. 아, 며느리 편을 들고 자기 편을 안 들어서.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이 의자 하나 가지고 우리 거실에 8장 유리를 다 깨신 분이야. 어머. 그럴 정도로 세신 분이었어. 어떻게. 그리고 아들이 외박을 해본 적이 없대. 안 들어오면 너 죽거나 죽자 이랬던 우리 엄마거든. 근데 세셨구나. 나는 이랬어. 아, 결국엔 내가 며느리에 대해서 부족함을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괴로울 테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얘도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내가 시집살이는 안 시킨다. 그런 각오로 정말. 그래서 난 지영이는 얘가 결혼했다라는 시집이 있다라는 개념도 없을 것 같아. 없을 걔가. 것 같아. 응. 내가 어떨 땐. 지영이한테 야, 시엄마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야? 이상하죠? 왜 안 무섭죠? 아니, 한 번도 나는 걔에 대해서 부족함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또 부족하다는 걸 마음에 가져본 적이 없어. 그리고 지영이가 완벽해.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성진이에 대한 내 미련을 버려야 돼. 그럼. 얘는 내 아들이 아니고 김지영이의 남편이다. 쟤네 둘이만 잘 살면 이쁘다. 그럼. 난 이런 생각을 하고 맞아. 있기 때문에 그럼. 섭섭함이 아니, 없는 거야. 아니 모든 이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되는데. 어쩌다 나는 우리 아들하고 전화하고 싶어도 아들하고는 할 얘기가 없어. 그냥 그 아들한테 해야 할 얘기도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 그거 나도 똑같아. 며느리하고 해. 그리고 지영이가 아침에 전화를 한번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뭐 그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붕 떠 있는 거야. 나 기분이 너무 좋은 너무 거야. 너무 좋았어.